그리고 이제 재무제표가 바로 이거죠,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재무제표라 하는 겁니다. 결산보고서죠, 그죠? 이게 외에 물론 이제 자본변동표 또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자본변동표도 있고 현금흐름표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대표적인 이거 두 개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인데 이게 이제 작성되기까지 과정. 그 과정이죠, 그죠?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죠? 어떤 이제 거래가 생기죠, 그죠? 거래라는 것은 물건을 상품을 사와서 팔고 돈을 빌려받다가 갚아주고 일상적인 거래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 사업 과정이죠. 사업하는 게 물건 사와서 파는 거잖아, 그죠? 이 핵심이 사와서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사와서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서 팔거나, 알겠죠? 사와서 팔거나, 만들어서 팔거나, 이거 원가 계산해보면 이게 이제 원가 회계예요. 알겠죠? 그럼 만들어서 파나, 사와서 파나, 이 사이 우리가 알아볼 게 뭐죠? 이익이 얼마 생겼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죠? 예, 핵심은 이익인데, 이게 이제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라는 거는 물건 사와서 판다 생각하세요. 매입 매출이 거래다, 그죠? 그럼 이걸 뭐 합니까? 장부에 기장하죠? 장부에 기장하게 되면 이걸 뭐라 한다? 부기를 하죠.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가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예, 그 집계를 해봐야 되죠, 그죠? 집계. 그 집계가 바로 이겁니다. 집계표가.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은 그 장부에 기장을 하고 이 장부 기장을 토대로 해서 그죠? 집계를 하는데 그 집계표가 바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 이걸 우리는 결산보고서라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재무제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재무제표 결산보고서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순환 과정이라 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이걸 순환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순환 과정.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순환 과정. 그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거래. 먼저 우리가 이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 거래를 우리는 장부에 기장하죠. 그죠? 장부에 기장하는데 첫째 거래가 발생하면은 붕괴를 합니다. 붕괴. 요 붕괴라는 것은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걸 기입한 장부를 우리는 붕괴장이라 부릅니다. 붕괴한 장부다 이 말이고, 이 붕괴한 장부를 보고 이제 원장을 작성합니다. 그 계정별로 이걸 각 계정별로 해서 전체를 만들어줘. 하나하나 만들어주는데 이걸 우리가 원장이라 이렇게 원장. 이 원자가 이제 어떤 원자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작성된 장부라는 뜻입니다. 원장.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하고 붕괴장에 기장하고 요 붕괴장에서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우리가 전기한다. 이래. 전기. 요 전기라는 거는 옮겨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옮겨서 기록한 전기한다. 그 원장 작성을 하고 나면은 요 원장이 이제 맞나 틀리나 확인해 봅니다. 이게 이제 시산표. 그래서 요 원장에서 시산표 옮긴 절차를 우리가 이익이라 이러면 이익이. 요 이익이도 말하면은 이사할 때그 이자를 쓰고 옮겨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 전기 이익이라는 표현하고. 그럼 요 이제 정확한 시산표 정확하다면은 원장을 가지고 이걸 원장이 맞나 확인하고 나서 이게 정확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 단계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작성한 표가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작성표가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그랬습니다. 그죠? 요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는 1년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작성하는 과정. 그럼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결과, 금년에 만약에 이익이 생겼다, 그죠? 요 이익을 우리 무선이 순익이라 하고, 금년을 뭐라 하죠? 당기 순이익이죠.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무슨 세금? 법인세라죠. 그죠? 법인세. 요 과정은 무슨 회계라 그랬습니까? 세무회계. 요 세무회계는 우리 셈에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재무회계다. 재산에 관계되는 회계다. 재무회계라 하고, 요거와 별개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만들었을 때 그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거 우리가 원가회계다. 그럼 크게 구분하면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입니다. 그죠? 다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그 원가회계를 또 다른 말로 관리회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냥 재무회계, 관리에게, 세무에게. 요번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셨죠? 요 과정. 요 과정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래 됩니다. 회계의 수능 과정이라는 것은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우리가 붕괴라는 절차를 거치고, 붕괴를 하고, 이 붕괴를 기장하는 장부를 우리가 붕괴장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원장 작성을 하고, 여기에서 시산표 작성하죠. 그죠? 요 시산표는 왜 작성하느냐? 원장이 맞나 틀린 날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게 시산표다. 아셨죠? 시산표. 요 시산표를 작성하고, 이 시산표를 보고, 요 시산표가 이제 정확하면은 이걸 보고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을 작성한다. 요런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붕괴가 나왔죠. 그죠? 붕괴. 이 붕괴라는 것은 거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나누어 주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정말에서 이렇게. 왼쪽을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차변. 오른쪽을 뭐라 하죠? 대변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차변대로 구분해서 자산이 증가했으면은 이거는 차변에 기장합니다. 자산의 증가. 원래 자산은 차변이라 그랬죠. 그죠? 증가는 차변에 기장하고 그 감소는 대변. 그 자산이 감소했다 하면은 대변입니다. 아셨죠?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 부채는 반대입니다. 자본도 반대고. 그럼 부채는 증가가 대변이 되겠죠. 그죠? 부채 증가는 대변. 그럼 자본 증가도 대변이 되는 겁니다. 부채 증가도 대변, 자본 증가도 대변. 그럼 반대, 감소는 차변이 오게 됩니다. 부채 감소. 그죠? 자본 감소. 아셨죠? 예, 이렇게. 예,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자본 증가. 감소는 반대. 아셨죠? 그리고 차변에 비용 발생. 비용이 발생했다. 발생이 그러면 증가인데 발생편을 말합니다. 비용 발생. 수익이 발생됐다. 이것도 증가죠. 그죠? 수익이 증가됐다 이 말이고 발생. 물론 이게 감소가 되겠죠. 소멸. 비용이 소멸하면은 대변. 수익이 감소, 수익 소멸도 차변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했는데 모두 몇 개입니까? 여덟 개죠. 이걸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 이랍니다. 요 여덟 개니까 이걸 우리가 거래의 8요소다. 또 이걸 우리는 붕괴 법칙이라 하기도 합니다. 붕괴하는 법칙이다. 그죠? 법칙 이렇게. 붕괴 법칙이라 하기도 하고 거래의 8요소라 하기도 합니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볼까? 샤벤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의 8요소. 요 붕괴 절차, 요게 따라서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붕괴.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붕괴. 그런데 우리 붕괴의 기본은 아셔야 됩니다. 요 원리만 아시면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거래가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는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래 이걸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장부에 기장해야 되죠. 그죠? 이게 장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부에 바로 기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붕괴를 해서 옮긴다. 이거 붕괴를 해서 이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럼 붕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자, 보세요. 상품을 사왔습니다. 상품은 자산이잖아. 그죠? 사왔으면은 내 거니까 증가되죠. 그죠? 자산의 증가에 그 대신에 현금이 나갔죠. 지급되어서 현금은 감소했습니다. 자산의 감소. 그럼 우리가 붕괴를 할 때는 약식으로 일합니다. 가운데 선을 사선을 긋고 상품이라는 자산은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무슨 변, 차변. 이렇게 적어주고.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현금 뭐죠? 자산의 감소죠. 대변의 현금 100원. 이걸 우리는 붕괴했다. 이랍니다. 붕괴. 이걸 붕괴를 하는 겁니다. 오, 그러면은 자, 다시 볼게요. 상품을 매입했죠.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 현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이렇게 표시한 걸 붕괴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붕괴.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이게 붕괴입니다. 그럼 만약에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다.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은 차변의 상품, 대변 뭐가 될까요? 외상 매입금 됩니다. 부채가 증가되죠. 또,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엄을 발행 지급했다, 약속을 발행 지급했다면은 요거 대신 무슨 엄? 지급엄이 되는 겁니다. 지급엄. 부채가 증가 늘어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셨죠? 예. 그 이걸 붕괴를 한다. 아, 뭔 말 대충 아시겠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5월 3일 날. 또 요거 한 번 더 볼게요.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액은 외상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품 100원 대변에 현금 50원 외상 매입금 50원 하면 되죠. 그죠? 네, 두 개. 그 여기는 뭐 두 개, 세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개 나오지만 일반 뭐 두 개도 나올 때도 있고. 알겠죠? 네. 자, 5월 3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있다. 그죠? 외상값, 외상 매출금 50원을 오늘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외상값입니다. 그 외상값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외상값 받았다. 외상값 받았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죠. 받을 권리가 있었잖아. 그죠? 이런 권리를 돈 받아버렸으니까 권리가 그만큼 이제 감소됐겠죠. 그죠? 현금이라는 돈은 들어왔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붕괴를 할 때, 아시겠죠? 그죠? 할 때, 이걸 먼저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 요거, 요게 좀 쉽잖아. 그죠? 만만하죠? 현금이나 상품, 뭐, 들어왔다 하는 거는 차변입니다. 나갔다 하는 거는 대변입니다. 알겠죠? 상품이 들어왔다, 뭐, 매입하다는 차변, 현금이 회수하다, 현금 수입하다는 차변, 현금 지급하다, 대변, 상품을 팔았다, 대변, 뭐, 팔았다 하는 건, 나갔다 하는 거는 대변입니다. 들어왔다 하는 거는 무슨 변? 차변. 그러면은, 우리가 붕괴를 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요런 상품이나 현금이 있으면은 요걸 먼저 보세요. 이걸 먼저 보면 쉽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왔네. 자산의 증가. 들어왔으니까 어느 변? 차변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50원. 이렇게.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적어주면 되죠.
외상 매출금 50원 이런 식으로. 붕괴. 붕괴하는 요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제 붕괴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상품 130원, 원가는 100원짜리다. 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외상으로 팔았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거나 뭐 현금 받았거나 일단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 팔았잖아. 그죠? 얼마짜리? 100원짜리인데 130원에 팔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적을 때는 원가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100원짜리를 13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 생겼습니까? 30원. 30원 이익 생겼네. 이익 뭐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라 이거예요. 대변에. 이익 30원 생겼다. 무슨 이익이냐? 팔고 이익 생겼다. 뭘 팔았느냐? 상품 팔았다. 이 말이에요. 상품 매출이. 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입니다. 그죠? 뭘 했습니까? 외상으로 팔았네. 그럼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죠? 아니야. 돈 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 130원이다. 이렇게 붕괴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죠? 예. 이제 붕괴의 기본을 아시겠죠? 그죠? 이게, 그죠? 꼭 아셔야 됩니다. 회계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 이제, 관리소장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붕괴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붕괴. 이 붕괴는 우리 입력을 하셔야 돼. 예? 예. 전산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장본에 이제 바로 말하면은 전산 출력되어 버립니다. 바로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붕괴는 우리가 해서 입력시키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붕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붕괴를 해서 요 우리는 이제 붕괴를 해서 기입한 장부를 뭐라 그랬습니까? 붕괴장이라 한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요거 기입하는 장부를 붕괴장이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요거 붕괴했잖아, 그죠? 요 붕괴 했죠? 요걸 날짜별로, 요렇게, 요걸 기입하죠. 그러면 이제 이 거는 없어져 버리죠, 그죠? 이거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거는 뭐가 남죠? 붕괴만 남아있죠, 그죠? 요걸 기입한 장부를 뭐라 한다? 붕괴장이라 일합니다. 붕괴장. 이제 우리는, 이 붕괴장 대신에 전표도 많이 씁니다. 전표. 들어보셨죠? 그죠? 전표. 요 전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표는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전표로 합니다. 현금이 나갔을 때는 출금 전표로 합니다. 그 현금 거래가 없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대체 전표라 이랍니다. 예, 아셨죠? 입금, 출금, 대체를 하는데, 이건 전표는 우리가 건별로 작성하죠. 거래 건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죠? 이거 보관도 5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은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보관이 불편하다. 여기 단점입니다. 그 전표는 워낙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 건별로 하루에도 이런 뭐 수십 건이 생길 수 있죠. 그죠? 수백 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전표가 섞여 놓으면 그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찾기 쉽도록 전표 색깔로 구분합니다. 색깔. 종이 그 이제 선을 색깔로 만들어 놨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입금 전표는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죠. 화색이 돈다. 그래서 붉은색입니다. 예. 요거는 붉은색. 이거로 표시해 놨다. 아, 입금 전표는 붉은색이구나. 출금은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오니까 입술이 새파라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란색. 아, 요거는 파란색이구나.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아, 돈이 나가니까 입술이 새파라진다. 그죠? 아, 이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하면 기억이 오래 가잖아. 그죠? 현금 들어왔다. 아, 기분이 좋으니까 불구순해지고. 현금 나가니까 입술이 새파라진다. 요거는 그냥 검정색. 그냥 흑색입니다. 흑색. 흑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입금 전표는 붉은색. 그 색깔만 알게 되죠. 청색. 청색은 출금 전표입니다.
흑색, 흑색은 대지점표. 그런 이런 게 이제 보세요. 현금 상품을 사고 현금 나갔죠. 요거 출금점표. 현금이 들어왔죠. 입금점표. 요거는 현금이 없잖아. 대체점표입니다. 점표할 때 무슨 점표? 출금점표. 입금점표. 요 현금 나갔죠. 출금점표. 입금점표. 대체점표. 이 점표는 아직 뭐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실무에 가면은 점표를 사용합니다. 그 양식은 간단하니까 우선 어떤 거다 하면 아시면 되죠. 그죠? 현금이 나간 거는 무슨 점표? 출금점표. 현금 들어오면 무슨 점표? 입금점표. 현금이 없으면은 대체점표를 사용하는구나. 아시겠죠? 그죠?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출금점표, 입금점표, 대체점표. 그럼 요걸 이제 요걸 기입한 장부를 뭐라 한다?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숙달되면은 이걸 보고 이거는 무슨 글인지 여러분들 추정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죠? 이거는 뭘까요? 외상 매출금 5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건 어떤 글일까요? 상품 원가 100원짜리를 130원에 팔고 대금은 외상하다. 이런 거래입니다. 그럼 이제 이때 이 상품은 어떤 상품? 이 상품이 뭐 볼펜인지, 그죠? 그 책인지, 뭐 상품이 정말 다양하죠, 그죠? 뭐 선풍기인지, 이게 에어컨인지, 그죠? 거기에 대한 상품의 품목과 또 몇 개, 수량, 단가, 이걸 자세히 기입한 장부를 뭘 한다? 그렇죠. 매입장, 매입장에 가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보수장부가 있겠죠, 그죠? 보수장부. 일단 우리가 분계장애를 기정하고 원장도 기정하지만 이거 이제 이 두 개를 우리가 주요부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장부다 해서 요 분계장과 원장을 우리가 중요한 장부다 주요부로 하고 이걸 이제 보조하는 장부 있죠, 그죠? 보조부가 바로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 상품 어떤 품목 몇 개 얼마짜리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따라 이제 매입했으면은 매입장. 팔았으면은 매출장, 외상으로 사왔으면은 어느 곳에서 사왔는지 알아야 되잖아. 거래처. 그걸 이제 매입처 원장. 외상으로 팔았으면은 매출처 원장. 그리고 상품 들어오고 난 걸 다 기록하는 장부. 상품 재고장 또는 수불장이라 합니다. 그런 보조장부가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말하면은 자세하게 표시한 게 있죠. 현금 출납장. 이런 거. 그 이제 보수장부다,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말하면은 분계를 기장한 장부를 뭐라 한다? 분계장이라 하고 이 분계를 보고 각 장부 원장이 이제 전개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각각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각자 자기 집 하나 하나 집을 만들어 주죠, 그죠? 방금 우리가 상품 했습니다, 그죠? 상품 계정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상품 계정 현금 계정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죠, 그죠? 이렇게 요 하나 하나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하느냐 원장이라 합니다. 원장 예. 어떤 원자 씁니다. 예, 최초 어떤 원자니까 처음 예, 기장하는 장부라는 뜻입니다. 예, 원장 그 계정별로 총 모두 총 전체 나오는 계정마다 다 만들어 해서 총계정 원장이라 하는 겁니다. 이따 작성해 볼 겁니다. 예, 실제 한번 해볼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흐름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분계란 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다. 그죠? 알겠고 분계를 알았다. 그죠? 분계는 대충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걸 기반 장부를 뭐라 한다? 분계장이라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각 계정별로 따로따로 하나하나 자기 집을 만들어 준다. 그죠? 현금 따로 상품 따로 외상 매출금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어주는데 그걸 뭐라 하죠? 총계정 원장이라 한다. 그러고 나면은 요 원장 계정까지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계속 해보죠. 12월 말까지 합니다. 예. 물론 여기 이제 우리 보조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 보조장부에도 다시 구분해서 보조 기입장 요거는 이제 날짜 순대로 해주는 거고 요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보조 원장이라 하죠. 그죠? 보조 원장 해서 구분하는데 여기는 뭐 현금 출납장, 은행 예금 출납장, 소현금 출납장, 그리고 매입장, 매출장,
받으름 기입장, 지급음 기입장, 뭐 등등 이런 장부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상품 재고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그리고 적송품 원장, 뭐 공자산 대장 등등, 그죠? 수탁판매 원장 등등 이래 있습니다. 이따 교재 나오니까 그때 보시도록 할게요. 이런 장부, 주요부나 보조부, 분계장이나 총계장 원장이나 이런 보조 기입장이나 보조 원장에 이런 장부에 기장하는 거, 장부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기입하는 걸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부기라 한다. 부기. 부기. 그럼 이제 이게 와서 시산표 왔습니다. 그죠? 이 시산표라는 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결산 과정이라 합니다. 결산.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산 과정이다. 아셨죠? 결산입니다. 결산 과정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12월 말까지 계속 이렇게 작성하면 장부 작성하다가 이제 마무리하죠. 그죠? 시산표는 말하면은 여기 우리가 시산표라는 계정은 원장이 맞나 틀린나 이 원장이 맞나 틀린나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요걸 토대로 해서 이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그죠? 그 여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그러면은 모든 계정이 다 들어왔네요. 그죠? 그 자산과 비용, 대변에 부채, 자본, 수익 다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시산표는 왜 작성하느냐? 원장 정부. 원장의 정부라 그랬습니다. 맞나 틀리나 이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원장의 정부 정부를 확인한다. 그죠? 맞나 틀린다를 그럼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 요 치산표는 차변에 자산 비용을 적었죠. 이 합계 대변 합계 이 총 합계와 이 합계가 같아야 됩니다. 아셨죠? 전체 합계가.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분계를 해서 양쪽에 똑같이 기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거래 하나하나가 차변 대변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그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1년 동안에 거래가 10건이든 100건이든 1000건이든 10000건이든 이 마지막 이 합계는 같아져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확인합니다. 이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면은 일단 알겠죠. 그죠?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거래가 있었는데 거래를 여기 10원 적고 10원 적어야 되는데 두 번 적었습니다. 오류죠. 잘못했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는 양쪽에 두 번 적으면 이거는 같아지겠지. 이런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 이랍니다. 아셨죠? 아, 이거에서 시산표 요걸 우리가, 요걸 가지고 오류를 확인하는데, 오류를 확인하지만은, 이 시산표에서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 바로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죠? 또 거래가 쭉 한 100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을 갖다가 양변에 누락해 버렸습니다. 이걸 빠뜨려 버렸다. 그럼 이거는 같아지잖아. 그죠? 빠뜨려 버렸으면은 나머지 막 다 있으면 이거는 같아지겠죠. 그죠? 학계는 차츰 같아져 버립니다. 그럼 이런 걸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 이랍니다. 요도 이따 우리가 기본서 교재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 원리 이거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정확하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래 가져오겠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를 보내고, 요, 차이가 이게 바로 뭐가 생기죠? 당기순이익이 생기죠. 이 이익은 서로 같아진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통상 20% 정도 됩니다. 기업에서 한 벌이드는 돈이 항상 20%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대충 우리가
한 1억 벌였다. 그럼 세금 얼마 내야 되죠? 2천만 내야 된다 이겁니다. 법인세가. 10억을 벌였다? 그럼 세금 얼마? 예. 10억 벌이면 20%니까 2억 내야 되죠. 아시겠죠? 그게 법인세입니다. 예. 아무튼 요 흐름.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이제 추가하는 거는 거래다. 그죠? 요런 거래가 발생했는데 거래인 것도 있고 거래 아닌 게 있습니다. 그죠? 어.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장부에 기장하는 거와 기장하지 않는 거. 달리 말씀드리면은 붕괴할 수 있는 거와 붕괴할 수 없는 거. 뭐 사람을 채용하다, 주문하다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죠? 예. 거래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하고 요 거래인 것은 다시 요 거를 우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환 거래냐 또는 손익 거래냐 또는 이게 짬뽕이냐 혼합 거래냐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예. 그래서 교환 거래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여기까지 생긴 거는 서로 여기에서 그죠? 자산의 증가, 뭐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여기까지 내온 거는 교환 거래. 요게 차변이나 대변이 있으면은 손익 거래. 요 자산과 비용, 부채와 수익 여기 동시에 발생했다. 혼합 거래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붕괴를 하고 이 붕괴를 가지고 기입하는 장부를 붕괴장이라 하고 붕괴장 대신에 쓰는 게 또 뭐가 있다? 전표가 있다. 그죠? 요 붕괴를 보고 원장에 옮겨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보조장부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이런 장부의 기장을 우리가 부기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결산에 오면은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12월 말에 이제 원장이 만나드리나 확인해 보죠. 그걸 뭐라 한다? 시산표. 시산표는 모든 계정을 다 기장하는데 요 합계가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요 합계가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다. 그죠? 시산표에서 발표하는 없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정확히 같으면은 여기는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여기는 비용수익을 요래 가져와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요 결과 발생된 게 뭐다? 단기 순이익이겠죠. 이 이익에다가 우리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은 그해 모든 증산이 딱 끝나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면 다시 또 거래, 붕괴 이렇게 해서 작성.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뭐 기업에 따라서는 그죠.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죠. 3개월에 한 번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세금은 1년치를 한 번에 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법에서는 상법상에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됩니다. 최저 한 번.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걸 뭐라 한다? 순환 과정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이게 순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은 이게 다죠. 그죠? 회계학, 회계 원리는 이게 답니다. 장부 기장하는 건데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는 거 하세요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죠? 왜? 객관식 문제잖아 우리는. 그죠? 오지 선다행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만들겠죠. 그죠? 예, 문제를. 아시겠죠. 그죠? 아무튼 이 과정이 이거다. 그죠? 요래서 우리 회계 수능 과정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하나하나 이제 요 거래에 대한 내용, 붕괴에 대한 걸 조금 더 우리 연습하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작성하는 이제 붕괴장과 원자에 대한 장부에 대한 걸 좀 정리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산까지 요걸 또 과정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